여기가 제가 지금 올라온 계단입니다. 거의 쉬지 않고 논스톱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일절 금요일이고, 예, 역시 휴일입니다. 아, 주말에 산을 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오늘이 휴일이고 공휴일이기 때문에 저희 형도 쉬어서 함께 산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온 산은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수락산입니다. 이 수락산은요, 아주 물도 많고 경관이 수려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제 올라가는 초입인데요. 이렇게 거대한 바위가 전면에 보입니다. 저기가 한 두 피치 정도로인가 세 피치 정도로 해가지고 암벽등반 코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앞에 보이는, 중앙에 보이는 계곡 쪽을 통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 역시 겨울인데 이 수락산의 경우에는 수락산 그 이름 그대로 물이 많습니다. 물이 많아요. 예, 수락산이 계곡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산은 제가 5살 때부터 아버지 손잡고 거의 매주 올라왔던 산입니다. 계곡 쪽으로 해서 계속 물이 흐르고 있고요. 아, 이게 겨울인데 참 운치 있고 좋네요. 오늘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 수락산도 제가 등반 관두고 다시 시작한 게 25년 만에 다시 시작했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25년 만에 다시 시작하니까 산을 오니까 여러 차례 걸쳐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1년 넘게 저희 형하고 산을 다니고 있는데 점점 역치가 올라가면서 체력이 좋아지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산 중턱까지 오는데 한 차례만 쉽니다. 그게 지금 여기 포인트고요. 최근 몇 가지 뉴스 소식들 알려드리자면, 영화 건국전쟁, 다큐멘터리죠.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누적 관객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소위 말하는 좌파 영화와는 이거 뭐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지들 마음대로 사는 인간들이니까. 아, 우리는 우리 식대로 이 상황을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103만 명이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아, 서울의 봄인지 서울의 달인지 뭐 그 이상한 영화는 뭐 1000만을 이미 넘어섰지만, 아, 그런 거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시작인 거죠. 그래서 시작이 매우 좋다. 그리고 내년 3월 달에는 건국전쟁 제2편 2부가 또 개봉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또 가서 봐드려야죠. 잠시 저와 함께 이 산 중턱의 경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5G 중계 기계인데 굳이 여기 이 깊은 산속까지 5G 중계센터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저나 여러분의 하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셀러리맨 김씨입니다. 셀러리맨 김부장이 자명종 소리에 눈을 비비며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맨발로 카펫을 밟고 화장실로 향합니다. 화장실 세면대에서 양치질을 하기 위해 수돗물을 틉니다. 칫솔에 치약을 짜서 양치질을 마치고 비누로 얼굴을 씻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나면 건조한 피부를 위해 화장품을 바릅니다. 안방으로 돌아와서 어제 세탁소에서 찾아온 양복과 새로 구입한 와이셔츠를 입고 주방으로 가서
아침 식사로 시리얼에 우유를 부어 먹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종합 영양제를 두 알 삼키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독성 물질만을 골라서 볼 수 있는 안경을 쓰고서 다시 한번 김 씨의 하루를 살펴보겠습니다. 샐러리맨 김 씨가 자명종 소리에 눈을 비비며 포름알데히드와 브로마 물질이 주성분인 불활성제로 코팅된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맨발로 벤젠과 스틸렌으로 처리된 카펫을 밟고 화장실로 향합니다. 화장실 세면대에서 양치질을 하기 위해 불소와 염소가 함유된 수돗물을 틉니다. 칫솔에 불소, 인공색소, 방부제, 인공감미료, 거품제,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치약을 짜서 양치질을 마치고 방향제와 계면활성제, 인공색소, 그리고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비누로 얼굴을 씻습니다. 세수를 마치면 건조한 피부를 위해 계면활성제와 인공색소, 방향제, 각종 바람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바릅니다. 안방으로 돌아와 어제 세탁소에서 찾아온 트리클로로 에틸렌과 헥세인이 남아있는 양복과 방향제가 남아있는 새 와이셔츠를 입고 주방으로 갑니다. 아침 식사로 각종 합성 비타민과 색소, 방부제, 인공감미료가 들어있는 시리얼에 항생제와 호르몬이 남아있는 우유를 부어 먹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각종 화학물질, 색소, 그리고 방부제가 들어있는 종합영양제를 두 알 삼키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이것은 김씨의 하루 24시간 생활 가운데 1시간 남짓 동안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정도를 보여줍니다. 만약 김씨의 나머지 하루 일과를 추적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될 것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이 우리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반복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건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례로 선진국 국민 한 사람당 평균 약 7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음식과 식수 그리고 공기를 통해 흡수되고 있습니다. 미국 성인 여성이 하루에 사용하는 세면 그리고 목욕용품은 평균 12가지고 여기에는 무려 175가지의 화학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 30%는 바람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에서 임산부들의 양수를 검사했는데 163가지의 독성 물질이 검출됐고 이 중에는 이미 40년 전부터 사용이 금지됐던 성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환경그룹에서 신생아의 탯줄내 혈액을 검사한 결과 287가지의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미국 임산부의 모유를 검사한 결과 불활성제가 검출됐는데 그 수치가 유럽 지역 임신부의 모유와 비교해서 75배나 높았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독성 물질로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이 수락산은 올라가는 길목에 이렇게 거대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 폭포가요, 높이가 한 150m 정도 되는데 항상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원래 한겨울에는 아주 얼음이 두껍게 어는 때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겨울 등반 훈련을 이곳에서 합니다. 근데 오늘은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얼진 않았네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저희가 올라가는 길인데 계단이 여기 수백 개가 있습니다. 이 계단을 이제 올라가면 매점이 하나 나오고 그 매점 다시 올라가면은 이제 내원암이라고 하는 조그만 암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계단 저는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형은 이제 우회로를 거쳐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회로는 좀 완만하고요. 여기는 거의 직선으로 쫙 뻗어 있는 돌다리입니다. 여기로 올라가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돌계단을 누군가 쌓았을 텐데 쌓은 분들이 대단하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게 있었어요. 여기가 제가 지금 올라온 계단입니다. 거의 쉬지 않고 논스톱으로 올라왔습니다. 25년 만에
이 길을 올라왔네요. 그 영향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권투를 하고 있죠. 이 권투가 짧은 단시간 내에 굉장히 그 칼로리 소모가 많은 운동량이 많은 운동이거든요. 그거 하다 보니까 이게 체력이 붙었어요. 다리에도 힘이 붙고 권투 다리에 힘 없으면 못 하거든요. 자, 그러면 경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설명드렸던 잠시 소개했던 바위 이제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아이고 끝내주네. 여기는 이제 멀리 제가 올라오기 전에 보여드렸던 폭포입니다. 폭포. 예, 가보죠. 폭포고 여기는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매점입니다. 매점. 그리고 저 위로 가면 이제 건물들이 조금씩 보이죠? 예, 그게 내원암이라고 하는 조그만 절입니다. 정상 가는 길은 눈이 다 녹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고지가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락산이라서 그런지 물이 흐릅니다. 아, 물소리 좋다. 아, 그럼 저는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태극기를 배경으로 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산의 이름은 수락산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 산은 북한산, 그리고 앞에 보이는 산은 도봉산입니다. 저쪽 멀리 보이는 게 사패산이고요. 여기가 수락산 정상.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아, 오늘 정상에 사람 많아요. 정상 뷰가 이렇습니다. 오늘 사람 많네. 올라오는 길엔 얼마 없었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저희 형이고요. 와, 오늘 근데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태극기. 예, 여러분. 오늘도 안전하게 산행 마쳤고요.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예, 배가 고픕니다. 집에 가서 밥 먹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